얘기를 하는데 프레젤 거브라는 의미가 보통 수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동사 구입니다. 아주 빠르게 30개의 예문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예문을 활용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지금 해왔는데 랜덤하게 하는 것 같네요. 내용 자체는 프레젤 버브 프레젤 이란 구라는 뜻이고 버브 동사 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문으로 된 동사 이런 의미겠죠. 영어에서는 프레젤 버브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는 뭐 in, at, on, to, for, from, with, without 엄청 많죠. 전치사의 종류가. 자, 그러면 그런 전치사를 활용을 해서 동사와 쓰면 그게 의미가 전달이 되고 프레젤 버브로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apologize 누구에게 하다, 사과하다 할 때 to complain 뭐에 대해서 complain 하다 할 때 about 의지하는데 어떤 내용을 의지한다 할 때는 on을 쓰고 wait는 그냥 to 아 to 부정사고 go on go on vacation go vacation 안하고 go on vacation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뭐에 관한 것 insist on을 썼네요. 그 다음에 pay 다음에 지불을 하는데 뭐뭐를 대가로 지불할 때는 for를 쓰고 pay for accuse 고소하다 할 때는 누구를 고소하다 할 때는 of를 썼는데 얘는 패턴 자체가 이 패턴입니다. 챗 GPT가 조금 정리를 어쨌든 요런 패턴이 또 있습니다. 동사, 목적어, 프리포지션으로 오는 패턴이 있어요. 요거 동사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패턴. 그 패턴의 하나예요. donate, money, donate, 목적어, to. 얘도, 요 패턴이네요. 목적어. 똑같이, congratulate, on 해도 되고 내용상 him 들어가고 내용 on 동정하다 할 때 sympathize with를 썼네요. 다음에 blame 내용에 대해서 for를 썼고 목적어 같고 joke 내용 about reminisce 다음에 about reminisce라는 표현을 reminisce 얘 표현을 갖다가 ChatGPT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뽀깍뽀깍 거리면 하게 하네. 어려운 단어인데 recall, remember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압박 또는 뭐 즐거움에 대한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 경험들에 대해서 기억하다.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다, 이런 의미네요. 자, 다시 reminisce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확실히 챗 GPT가 효용성이 좀 있네요. Reminisce about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런 뜻이네요. Reminisce 다음에 뭐 remember 이런 개념인데 about 내용이 들어가니까 about을 썼네요. 자, focus 집중하는데 어디에? On studying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내용에 대해서 preparing for를 썼고요. 상충하다 라는 의미로는 with를 썼고요. 그 다음에 adapt, 적응하다, 적용하다는 to를 썼고, 고소하다, 어디에는 to를 썼네요. 어떤 동사를 활용을 할 때 그 동사 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치사를 활용해서 같이 쓸 건가, 요게 present verb인데 굳이 얘를 외워야 되느냐, 그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meet at 장소, 뭐 이건 agree to 아닐 테고, aspired to, 또 부정사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네요. 얘는 좀 약간 다른 동사 다음에 그냥 to infinitive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to infinitive가 ChatGPT가 클리어하게 구분을 못하네. 그래도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줘서 45문장을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꼭 with complain to, 불평하다. invest in, 투자를 하다 할 때 stock. struggle, 어려워하다, 경쟁하다 할 때 with. 얘네들을 굳이 외우지 않고도 이 빌딩 할 수 있는 동사와 전치사를 빌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resort to, object to. 예를 들어서 he objects the proposal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비문이어도 사실은 스포큰 랭귀지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은 됩니다. 근데 이제 object to 이렇게 같이 의미를 우리가 practice를 하거나 아니면은 listening 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이 object to the proposal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not memorized, 그러니까 but used, 그러니까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어떤 의미로 45문장을 학습을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sympathize, 동조하다, 어떤 걸로? with. compete, 아주 경쟁하다, 원모에 대항해서 할 때 against를 썼네요.
어필 호소하다. 어디에? 투. 내용.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투를 쓰네요. 막인. 자, 깎아주다. 장인에게 위드.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